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길이 아닌 곳에 지프가 가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네. 차에서 보면 아마 이 모델이 픽업트럭에 실려서 다니는 곳이 곧 내가 원하는 캠핑 장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네. 어떤 모델인지 잠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동성 있는 움직임을 위한 이 픽업트럭들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캠퍼 형태의 모델인데요. 네. 조금 컴팩트하지만 이제 크게 펴서 활용 가치가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을 좀 이런 모듈화 생산 체계를 통해서 생산해낸 모델입니다. 고버랜드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고요. 고버랜드는 이제 고 오버랜드라는 아. 이제 의미로 해서 지금 네. 미국하고 한국에 상표권 출원을 해놓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빼놓을 네. 수 없잖아요. 철제는 전혀 안 들어갔고요. 이제 GRP라는 이제 단열이 저희 제품의 특징인데 GRP도 좀 특수하게 해서 어떤 하판이 없게끔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후에 습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변형이 없게끔 아, 네. 만들어진 게 좀 특징이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지금 칸이나 콜로라도 버전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1,760으로 측정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차종들 아무래도 크기들도 다르고 이래서 해외 차종들은 1,980 그렇게 아. 측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포함되는 옵션들은 좀 있습니까, 혹시? 기본형이라고 하시면요. 이 박스 자체하고 네. 이 하부의 수납장 그리고 뒤에 이제 물통 그리고 이 텐트 텐트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의 뒤에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확장 월이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뚜껑만 이렇게 커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 가지고만도 이제 간편한 캠핑을 하실 수 있는 딱 그 구성으로 되고요. 이제 옵션들은 어떤 이제 배터리 장치라든지 어닝도 뭐 선택하실 수가 있죠. 루프 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얘가 기본 옵션, 얘는 풀 옵션. 이제 네.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픽업 트럭에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RV의 한 종류인데 네네. 이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정말 큰 매력, 특징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슬림 캠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기존의 트럭 캠퍼 모델보다는 크기에 비해서는 더 크게 확장해서 쓸 수가 있고 완전한 트럭 캠퍼보다는 높이라든지 그런 크기 면에서 조금은 더 컴팩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모델입니다. 확장성을 계속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세서리들도 저희가 보여드리는 제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개발을 하되 기존에 저희한테 제품을 사가신 분들이 계속 이 확장성을 확장시켜가면서 쓰는 개념의 어떤 좀 새로운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픽업 트럭이 한정적이다. 네. 뭐 칸에만 실을 수 있어. F150에만 실을 수 있어. 네. 이런 건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차에 최적화하기 하기 위해서는 1, 2cm라도 그 차에 맞추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맞추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실제 그 캠퍼를 사용하시던 분들도 내 차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고거래나 후까지 본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군에서는 차들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날리 차량과 F150 차량들이 거의 또 같은 크기가 되고요. 칸과 콜로라도가 같은 크기로 만들되 단 그 차종에 맞게끔 어떤 가이드 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커버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가이드 레일들. 네, 이런 네, 이것도 이제 디자인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능도 있거든요. 이따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펼치기 전 상태 네. 그리고 펼친 후 상태 네.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서 네. 네, 고버랜드가 갖고 있는 장점 대표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 처음 영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영상 찍기도 전에 제법 많은 대수가 팔렸어요. 지금은 이제 출고된 것들이 한 26대 정도가 되고요. 아직도 이제 제작이 돼서 출고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면서요. 대부분은 이제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데 그 기동성 때문에 세컨카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캠핑카를 파신 분도 카라반을 파시고 넘어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카라반을 실제 운영하시고 계신데 마찬가지 기동성 때문에 또 이렇게 세컨카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꼭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이렇게 활용하셔서 선택하시는 방법도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를 네, 갖고 맞습니다. 있는 트럭 캠퍼잖아요. 네네. 가장 궁금한 게 이 전동 지지잭 같아요. 옵션 상품이긴 하나 개인 용도로 이렇게 쓰시다가 또 얹어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리프트잭들을 다 달아놓으면 어떤 미관상 문제나 뭐 주행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네. 빠지는 형태. 휴대하기는 좀 어려우실 테고 그렇죠. 집에 이제 뒀다가 이렇게 꼽아서 빼낼 수 있게 만든 네. 모델인데요. 저희 이제 캠퍼 특징이 이 안쪽 여유 공간이 한 30
10cm 정도 될 네네네. 정도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넣고 뺄 수가 있다라는 네네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할 때 이제 미국 수출을 좀 타겟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는 신발을 벙커 안에 들어가지만 이 친구들은 입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식으로 진입을 해서 편하게 걸터 앉을 수 있는 그 소파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T형으로 만들고 이제 싣고 내리기가 편하게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긴 짐들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얘가 각자 한 200리터 정도 됩니다. 크네요. 그래서 우리 릴렉스 체어 긴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네. 8개 정도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공간이 돼서 적지 않은 수납 공간으로 이제 저희가 저렇게 좀 빈 공간을 커버했습니다. 아마 조금은 생소한 부품으로 보이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물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알루미늄 원석에 가까운 거를 3D 가공으로 잘라 이제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뭐 볼트 탭도 있고 어떤 이 MCT라는 기술은 어떤 아주 정밀한 이런 가공 공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법이 이제 적용이 된 것이죠. 독특한 모양의 저희가 디자인한 프로파일과 이런 MCT가 결합물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이에 GRP가 끼워지면서 가장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얘가 결합을 될 때는 쉽게 분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알루미늄과 알루미늄들이 서로 뭐랄까 이겨지면서 들어가는 타입이라 거의 유격작용을 많이 없앴어요. 아, 그게 그래요? 이제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모든 모서리에 네. 다 들어가게 됩니다. 총 16개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다. 네, 네. 이제 이런 부품들과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네. 어떤 크기의 픽업 트럭들도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변형이 자유로운 것도 네. 어떤 전략적인 저희 선택이었습니다. 네. 뼈대 부분들, 네네네. 이런 소재들도 좀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알루미늄인데요. 주로는 60 계열을 사용했고 네. 또 어떤 특정한 부위들은 70 계열의 부품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힘을 조금 더 받는 부위들이겠죠. 근데 이런 알루미늄들이 이렇게 도장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일반 분체 도장들은 이제 내후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소도 도장을 좀 채택을 했고요. 저희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볼트 너트들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사용하던지 이렇게 스텐 물들을 사용했는데 이런 부품들은 사실 필요가 없지만 장기적인 운영 그리고 사람이 무심코 툭툭 앉거나 또 이제 말씀 주셨던 이 차들은 험지를 많이 다닐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격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잡아준 겁니다. 밖에서. 아, 저희가 이 채택한 이 텀버클 방식은 그냥 일반 텀버클이긴 하나 조금 다른 점은 손으로만 조여서도 공구가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만 조이고 네. 예, 위에 이제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얘로 이제 당연하죠. 뭐 스프링 너트를 한번 잡아주면 진동에도 얘가 풀리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보조 발판들은 이제 국내 차종의 이제 발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물론 옵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회전형으로 펴서 예, 저희 캠퍼를 조금은 안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예, 만든 제품이고요. 좀 강성이나 이런 유격들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셔서요. 여기 이제 잠금고리인데요. 잠금고리도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제작한 네. 거고요. 여는 방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올려주시되 이 고무줄 텐션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텐트를 넣을 일이 거의 없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뒷부분은 서서 들어가는 구조니까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아이디어네요. 예, 이렇게 하시고 이 안에 이제 폴대가 있는데요. 들어가서 네 아. 이런 방식으로 저기 됩니다. 타조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죠. 네 맞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옵션들에 따라서 무게를 잘 조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 바 자체가 어쨌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올리고 내리는데 좀 편리함을 주긴 합니다. 고버랜드는 네. 어떤 차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지금 상태예요? 얘는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 네, 이제 탑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이제 칸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로라도가 같이 혼용되는 것이고, 네. 실제 FE50이든 해외 차량들과 이 길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텐트의 활용도 폭은 똑같습니다. 이 위쪽에서 또 이렇게 텐트를 쫙 펼쳐서. 네, 맞습니다. 이쪽 공간 또 수직 공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을 닫은 상태에서 뚜껑만 있는 방식. 물론 뚜껑에는 뭐 삼중머리 다 들어가 있죠. TPO, 모기장까지. 그리고 이 적재함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예, 네. 수직으로 내려오는 확장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조 중에 있는 건데 이 땅까지 내려오는 어넥스룸. 아. 그래서 이 내부 공간까지 연동해서 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출입구의 너비 폭도 상당히 넓게 돼 있어요. 대략 네. 이게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요 너비 폭은 지금 한 950 정도가 되고요. 아, 네, 네. 네. 컬러 톤은 좀 몇 가지 컬러들을 선정해서 어떤 텐트 위 색상하고 같이 맞춘다든지, 예, 뭐 그렇게 이제 디자인 작업은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그렇죠?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높이가 네. 대략 전고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접었을 때는 이 칸 콜로라도 기준에서는 205cm가 나오고요. 아, 예, 네. 그 상태에서 1.1m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또 복원에 따른 불편함도 제로네요, 제로. 그렇죠. 이제 흔히들 마트를 많이 들렸다가 이렇게 움직이셔서 네, 네, 2.1m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이 내부 레이아웃들은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다 제작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수출 물건하고 어떤 생산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휴된 업체들에서 맞춤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안내를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수납장들은 저희가 기본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예, 내부에 어떤 긴 짐들을 실을 수 있게 만든 부분이고요. 일단 일감이 이쪽이 이제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네. 밑으로는 이렇게 성인 4명에서 앉아서 쓸 수 있는 네. 벤치형 시트가 두 개가 제공돼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네요. 처음에는 저희는 1800으로 만들었다가 네네네. 이게 이제 수출 버전으로 개발을 하면서 2000을 만들었는데 이제 2000으로 바꾸면서 생긴 아주 특별한 장점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이제 사람이 가로로 누워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게 제 생각에는 나중에 꼭 하세요. 네. 이쪽에 봉 달아가지고 네네네. 테이블 있잖아요. 탈부착형 테이블 하나 두면요. 네. 아, 끝내주겠네요. 아, 예,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게 앉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해서 팔을 올려놓고 놓기에도 딱 좋은 높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분이 주무시고 계셔도 네네. 밑에서 뭐 테이블 펴놓고 노트북을 그러니까. 한다든지 네네. 뭐 그런 네. 네. 맞아요. 나름대로의 공간감이 그래도 네네. 생겼기 때문에. 맞습니다. 좌우쪽으로 해서 예. 네. 수납 공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오른쪽 두 개로 이어져 있고요. 네. 그것도 여시면 내부가 이렇게 긴 짐을 넣을 수 있는 네. 200리터의 용량은 됩니다. 그래서 방수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긴 짐들은 많이 넣으실 수가 있죠. 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제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GT 개념으로 많이들 사용하죠. 그렇죠. 이제 스노우피크 같은 데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 하지만 조금 안전성이 더 담보된 좀 독특한 방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 차에 세팅이 돼 있으니까 오케이. 옆 차에서 디테일하게 네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루프 데크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네. 차 루프 랙을 설치하시면 뭐 박스를 올리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데크를 짜신 분들도 네. 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위에 이렇게 플라이까지 쳐집니다. 갈비살 때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조하는 프로파일로 만든 형태인데요. 뒤로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서 이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끝까지 빼시면 이렇게 공간이 엄청 큰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얘가 1.9m에 1.9m가 되니까요. 아, 가로, 세로를 좀 네.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됐습니다. 개방감 보세요 일단. 전체가 다 트여 있어서요. 아 엄청난데요. 여기도 열까요? 네, 네 한번 열어보죠. 열 수 있는 여시면. 거. 네. 이렇게. 이제 네. 바람이 좀 이렇게 부는 날은 꽤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바람 들어오는 게 통풍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밑에 좀 지저분하게 어떤 캠핑 짐들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는 좀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저 차를 보시면 이 천정에 설치할 수 있는 옵션들도 있으니까요. 네, 같이 한번 네. 보시죠. 내부에서 편안하게 쉬려면 네, 이 네. 텐트의 재질도 우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여름, 한겨울에 네. 추위와 더위를 피해야 되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네. 900데니아급의 굉장히 굵은 일반 타프를 만드는 원단들이 보통 500데니아, 600데니아 정도 되죠. 아, 얘는 900데니아급으로 하이포라 기능을 넣었고 통기성이 된 상태에서도 아주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조금은 강성이 굉장히 좋은 원단이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20년까지 버틸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 캠퍼는 분리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청가리가 되게끔 설계를 해서 네. 20분 정도면 청가리를 다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네. 됐습니다. 그 냉난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이제 설치를 해서 토출구로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를 넣어서 냉난방을 하는 구조입니다. 칸에 설치된 거는 정말 그냥 딱 기본.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가 이제 기본형. 네, 네.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즐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 여름, 절에 냉난방기만 별도 네. 추가 옵션만 하셔도 뭐 충분히 네, 네.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F150 모델에 설치되어 네. 있는 고버랜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아유, 외형이 장난 아니네요. 네. 저희가 미국에도 이제 소개를 했던 모델이고요. 거의 풀옵션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IGT 활용하는 거 이거 잠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 IGT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어떤 작은 가구들, 액세서리들을 내부에 걸어놨다가 실제 사용할 때는 어닝 밑 공간인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이제 개념인데요. 특성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른 면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완벽한 네. 미니 주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레일 구조 자체는 이렇게 2단, 3단으로 걸리기도 하고 또 안전 핀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수로 치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게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 핀 구멍들이 있어서 안전 핀을 네. 걸어 놓으면 흔들지언정 쏟아지거나 뭐 이런 거는 담보되게끔 안전은 담보되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된 레일 방식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위쪽에 있는 어닝 같은 경우에 네네. 펼치게 되면 정말 더 아늑한 공간 나오잖아요. 저희 거는 이렇게 서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 270도의 적용은 좀 어렵고 180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뭐 간편하게 펴봐드리면 네. 저희 거는 이제 폴대가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아, 저희는 이제 서서 스탠딩으로 들어가는 그 장점 때문에 네. 이제 180 어닝을 많이 적용하긴 하고요. 그렇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아, 난 숙였다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270 어닝의 이 뒷공간이 너무 좋아. 이러신 분들은 270으로도 설치를 해드립니다. FE150에 장착된 풀옵션 모델입니다. 이제 아까 IGT 저런 것들도 전부 다 풀로 네네, 다 적용이 된 상태잖아요. 풀옵션입니다. 네.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 젤리캔 두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네네. 여기는 외부 샤워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본 옵션으로 이제 제공되는 것들인데 네네. 얘는 약간 독특한 게 이렇게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휴대용 공기 주입 장치들을 이제 저렴하게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걸 꼽아서 그 작동만으로도 수압이 유지되게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젤리캔입니다. 자, 이거는 F150에 장착되어 있는 순정 발판입니다. 네, 저희가 네. 만든 건 아닙니다. 이렇게 손잡이까지. 예. 네. 네, 이것도 순정으로 다 제공되는 거라서 네, 네. 네. 정말 편안하게 간단하게 먼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올라가볼게요. 올라가면. 네. 얘는 다시 세팅을 한번. 아니, 스탠딩이니까요. 그냥 네. 들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칸이나 F150이나 내부 네. 구조는 똑같네요. 아, 예, 차별할 수가 없죠. 차별할 수 없죠. 똑같이 넓게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칸도 더 마음에 드네요. 예, 이제 그 주행의 편의성은 칸이 훨씬 네. 좋잖아요, 내부는. 그러니까. 해외 차종들은 보시면 데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요. 예, 사람이 올라가도 될 만큼 이제 큰데 콜로라도나 F150 이런 차량들은 저렇게 데크가 크게 형성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칸은 이거에 한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네. 보여요. 환기장치고요. 네, 환기장. 이런 것들은 별 보기 창. 누워서 별을 보고 싶다라고들 하셔서 네. 그걸 또 옵션으로 했고요. 19인치 루프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우리가 부착했던 전자레인지일지 뭐 주방 박스일지 수납 박스일지 이런 것들도 내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IGT 바에다가 네 이제 기본적으로 네. 수납을 해놨다가 그렇죠? 꺼내서 네. 쓰는 방식이 맞죠. 되는 것입니다. 이쪽 IGT 바가 있고 뒤쪽에도 보면 뒤쪽에도 이렇게 바가 다 돼 있고요. 네. 네, 이쪽에 다 하여튼 걸 수 있는 곳에서는 다 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이런 것들도 사실 이 내부 공간이 좀 넓다 보니 네. 가부에도 네, 이렇게 편히 걸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네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이렇게 네. 걸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부 고전은 이제 어차피 우리 칸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네. 네. 옵션만 이제 네, 얘는 이제 거의 풀옵션이 네. 들어간 차량입니다. 태양광도 설치가 될 수 있는데요. 아, 몇 와트까지 가능합니까? 환풍기와 창. 별보기 창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저희가 뭐 넉넉하게 한 500와트. 아, 네. 그리고 전체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900와트까지도 가능합니다. 900W.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특히 한국 분들은 인산철 배터리에 목숨을 거시잖아요. 네네네. 네, 얼마까지 장착 가능합니까? 심하게 많이 설치하시는 분들은 800와트까지도 하시고요. 800암페어도 하시고요. 보통 통상에는 300에서 400급을 아, 놓으시고 정도? 다만 저희가 이제 GSP랑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제 GSP는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고 예, 진출해 있기 네. 때문에 예, GSP랑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판매할 계획이고요. 네, 이제 GSP 배터리건 일반 파워뱅크건 혹시 또 파워뱅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 캠퍼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커넥터 작업은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 그래서 네, 어떤 파워뱅크건 연결만 하시면 이 캠퍼의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이거는 무상으로 같이 기본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네네. 네, 그런데 제조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판매하고 AS는 다른 특화되어 있는 회사에서 하겠다. 우리 가운데 계신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커버리 대표 최강덕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지금 판매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수리라던가 옵션 장착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게끔 이제 지금 고버랜드 차량들도 그렇고 모든 거를 저희가 책임지고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특히 연중 무휴입니다. 네, 연중 무휴. 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예약 전화 예약 주시면은 언제든지 기다리면서 아, 그렇죠.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네, 맞아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고버랜드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카라반이나 모터홈도 가져오시면 다 AS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오늘 하여튼 고버랜드 모델 칸에 장착된 그리고 네. F150에 장착된 모델 잘 봤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수출길이 열렸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